네, 이번 주제는 동해신라의 혼란과 후삼국의 성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프 나는 점점 이제 신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라가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신문왕을 정점으로 최고의 왕권을 누렸던 신라는 이제 점점 하세로 가면서 8세기 후반부터 신라의 왕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해공왕이 피살되면서 해공왕이 피살되면서 이제 더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되어지는데요. 해공왕은 8살의 왕에 올랐지만 96각간의 난 등이 일어난 등 진고의 세력들의 권력 다툼을 벌이면서 해공왕이 피살, 살해당하게 되어지고 이후에 신라 하대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 하대가 되면서부터 이제 왕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던 집사부의 시중의 힘은 약해지고 귀족들이 대표였던 상대 등이 권력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개 150여 년 동안에 20명의 왕이 올랐다고요. 150년 동안 20명이면 왕의 평균 재기간이 몇 년입니까? 8년이 채 되지 않죠. 8년이면 왕이에요? 대통령 정도가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왕이 8년도 자연스럽게 왕이 죽고 그 밑에 아들의 왕이 오른 것이 아니라 왕이면은 밑에 있는 상대 등 귀족들이 대표니까 얘가 힘을 키워서 왕을 죽이고 그 자리에 오르고, 근데 내가 왕 그 자리에 올랐는데 또 밑에 상대 등이 또 나 죽이고 왕이 오르고, 이렇게 죽고 왕이 오르고 죽고 왕이 오르고 살해당하고 왕이 오르고, 이런 되게 혼란한 시기가 바로 신라 하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원창의 난 등 왕의 쟁탈전들도 빈번하게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신라 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 말기의 혼란상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신라 말기의 혼란상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첫 번째, 방금 얘기했지만 150년 동안 20명의 왕들이 교체가 되어지고요. 김원창의 난 같은 중앙 난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김원창은 자기의 아버지인 김주원이 왕에 못 올랐다라고 해서 이제 반란이 일으키게 되어지고, 김원창의 아들도 또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져요. 이렇게 지방에서 각가지의 반란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어져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지방 사람이에요. 지방 사람인데 중앙정부가 통제를 약화되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이 김원창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중앙정부도 나한테 세금을 내려오고 세금을 거들어오고, 또 지방 세력가도 야 너 내 말 안 들 거야 하면서 또 스탈해 가요.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우는 정부한테만 내면 되는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한테도 내야 되고 또 지방의 세력가한테도 내야 되고, 그래서 이중으로 스탈해 나가는 그러한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농민 봉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진성여왕 가장 이제 신라 하대 중에 가장 혼란했던 그런 진성여왕 시기가 되면은 세금 도축을 계기로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든지 아니면 적고정 한자인데 빨간 바지 입은 애들이요. 이 반란 무리의 유니폼은 빨간 바지의 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자,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힘을 잃게 되어지자 지방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지방 세력들. 그래서 이 지방 세력을 뭐라고 합니까? 네, 바로 호족이라고 합니다. 호족이 독립적 세력을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지방인 지방 세력인 호족이 독립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호족들은 되게 다양한 출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방에서 세력을 키운 몰락귀족.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밀려났지만 중앙에서 밀려나서 지방으로 내려가 힘을 키운 몰락한 중앙귀족 출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명주, 지금의 강릉 지역에 있었던 김주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김원창의 아버지예요. 아니면은 지방의 토착 세력, 원래 촌주 출신들. 아니면 무역에 종사하면서 돈을 축적하고 무력을 축적하는 세력. 예를 들면 이제 해상 세력이라고 불리는 왕건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군진 세력, 군대를 바탕으로 한 뭐 장보고의 청해진, 장보고 같은 사람들 되겠죠. 또는 비적, 산적 출신들, 양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지방에서 성주나 장군을 지하면서 그 지방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반독립적인 세력을 이루어서 다스려요. 근데 신라 중앙정부가 힘이 세면은 야 니네 뭐야 장난해? 하고 토벌군을 보내서 군대를 보내서 정벌을 하겠죠. 다 썰어버리겠죠. 근데 지금 신라 정부는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곧
곳곳에서 호족들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성준이 장군이니 왕이냐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동네를 다스리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바로 이 통일신라 하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육두품들 있죠. 이 육두품들. 자, 육두품들은 신라 중대에는 왕과 같이 힘을 합해서 진구세를 견제했지만 하지만 무엇의 한계를 느꼈나요? 네, 맞아요. 골품제의 한계를 느꼈죠. 골품제.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 저 진구의 바보 녀석. 정말 머리도 나쁘고 일도 못해. 근데 쟤는 진골이기 때문에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정말 능력도 있고 공부도 잘했고 당나라 유학 가서 당나라 빈공과 가서도 장원급 제도 했어요. 근데 신라에 돌아와서 보니까 나는 육도품이라서 높은 관직에 진골보다 높은 관직에 올라가거나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뭔가 불만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해요. 불만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신라의 반대 입장, 반신라적인 입장에 서게 되어지죠. 그래서 호족 세력과 힘을 합쳐서 뭔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보자 라는 입장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견원 밑에 있었던 최승우라든지 고려에서 벼슬 했던 최언이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전시전에 있던 최치현 이런 인물들이 바로 대표적인 당시의 육두품 지식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통일신라 하대에 좀 기억해야 되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죠. 누굴까요? 바로 네, 장보고입니다. 장보고, 청해진. 자, 완도의 청해진을 건설했던 바로 바다의 왕자 장보고. 자, 이 청해진은요, 동북아시아의 교통의 요지, 무역로의 역할을 했던 곳이죠. 근데 원래 장보고는 이름이 궁복이죠. 원래 이 장보고는 어려서 당나라에 건너가서 당나라에서 이제 뭔가 무관을 지냈다가 당시에 해적에 의해서 납치돼 끌려와서 당나라에서 노예로 팔리던 그런 신라인들을 보고선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제 돌아와서 당시에 이제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게 되죠. 신라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남해와 황해 제해권을 장악한 다음에 이 청해진을 동북아시아의 뭔가 요지, 교통의 요지, 해상 거점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 되면은 힘을 워낙에 힘이 세져가지고 일본이나 이제 당나라에 사신단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힘이 커지니까 욕심이 생겼겠죠. 그래서 왕이 쟁탈전에 가담했다가 오히려 살해당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이런 사실들을 볼 때 당시의 당과 신라는 되게 상당히 교류를 활발하게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활발하게 교류를 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당나라는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당나라의 산동반도나 양층의 하류 지역에는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지였던 신라방이나 신라촌 같은 마을들이 생겨나기도 했고 또한 당시 신라인들이 이제 모여 사니까 자치 기구인 신라소 그리고 신라인들의 사찰인 신라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가장 대표적인 신라원, 신라절이 산동반도에 있었던 장보고가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법화원이라는 절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해 사람들도 당나라에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 발해 사람들이 머무는 발해관이라고 하는 것도 당나라에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장보고라는 인물, 지역에서 선생님이 청해진 갔다 왔거든요. 청해진 잠깐만 보고 갈까요? 네, 여기는 완도 그리고 한 번 더 건너오는 섬 장보고에 있는 청해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보고가 신라말 신라하대 부생기에 동북아시아의 해상무역의 거점 군사적 거점으로 만들었던 청해진이 바로 이 완도 옆에 있는 장보고에 있습니다. 지금은 완도에서 저도까지 이렇게 나무다리를 만들어서 국도를 라고 하는 신분제가 뭔가 꽉 잡고 있던 신라 사회 불품제의 한계를 뛰어넘기 어려웠던 신라 사회에서 뭔가 능력으로 신라 사회를 좀 장악해보고자 했던 장보고의 꿈이 서려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렸을 때 당나라에 건너가 검정을 소장까지 지내고 돌아와가지고 이곳에 터를 잡은 장보고는 신라 조정관은 별도로 당나라와 일본의 전당 매물사와 해역사라고 불리우는 독자적인 사신을 파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마이언에는 조금 권력에 좀 더 가까이 가려는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암살당하고 마는데요. 그래도 이곳 청해진에 와서 보니까 이 장도에 와서 보니까 왜 이곳에 장도가 자리를 잡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돌아보면서 이 장도 청해진 유적들 이전과 다르게 되게 깔끔하게 잘 정리해놨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물 같은 경우는 당시에 있었던 우물을 복원한 것이겠죠.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식수의 확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외성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뭐 정복을 갑옷 같은 느낌입니다. 경사는 조금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길지는 않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숨은 좀 찰 것 같네요. 외성문의 이쪽으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지금 섬이기는 하지만 저기 이제 오른쪽으로는 완도, 위쪽으로는 또 신도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서 되게 이 장도 자체가 여러 개의 섬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안에 있는 이제 포근한, 좀 안락하고 안전한 느낌이 좀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뭐 군사시설 뿐 아니라 동북아의 무역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당시의 장보고는 우리 동북아시아 해적들의 공공의 적 아니었겠어요? 뭐 상당히 그런 안전에 많이 신경을 썼을 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기둥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 자리에 있던 것을 복원을 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굴립주라고 써있네요. 굴립주. 그래서 굴립주는 땅을 파서 기둥을 세우거나 박아 넣어서 만든 건물이다. 유적과 연관성으로 보아 주변에 관찰하는 기준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이제 누각 같은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거기서는 진짜 장도 주변이 한눈에 다 보여지는 위치예요. 약간 여기에 그런 시설이 만들어서 혹시? 잠시뿐 아니라 여기에서 좀 이렇게 잔치 열어도 될 만한 경치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쭉 외상에 따라 내려다가 치라고 돼 있죠. 좀 일부를 돌출, 성 같은 데를 일부를 돌출시킨 것을 치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성에도 보면은 곳에 치라고 하는 그런 건축물이 있습니다. 특히 청해진 성은 치가 각각 모서리 네 군데에다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청해진 잘 봤고요. 선생님이 나중에 또 유튜브에 청해진만을 주제로 독립적인 영상 만들어서 올릴 거거든요. 시간되면 봐주세요. 자, 두 번째는 선종의 확산과 풍수지리설입니다. 그래서 신라 하대는 뭔가 변혁의 시기고 새로운 사회 모습에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혼란한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선종입니다. 선종. 자, 선종은요, 참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중시하는 불교의 종파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특히 이제, 종파, 특히, 불교는 특히 교종과 선종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불교는 되게 교종이에요, 교종. 교종은 불교 경전, 책을 통해서 교리를 연구하는, 공부해서 불교를 아는 종파가 교종이에요. 반면에 선종은 누구나 참선,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절하고 막 이러죠. 그럼 깨달음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행동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 부처님을 믿는 것이 선종이고, 부처님을 공부하는 거는 공부해서 아는 거, 교리적으로 아는 것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교종입니다. 근데 누구나 참선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호족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반면에 교종, 공부하는 건 누가 좋아했을까요? 네, 귀족들이 좋아했어요. 중앙세력인 귀족들은 교종을 좋아했고, 지방세력인 호족들은 아무래도 좀 공부하는 건 싫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출신들을 보면은 뭐 무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장사꾼이라든지 아니면 산적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차라리 몸으로 때우겠어 이러면서 좀 더 선종과 가까웠던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뿐 아니라 구산선문이라고 해가지고 대표 중에 9개의 선종 사찰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바로 이 호족들이 연결해서 후원하면서 자신들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호족이라는 것 자체가 지방 세력이었기 때문에 뭔가 지방 문화의 발달적인 측면에서 사상적 기반으로서 선종을 후원했고 교종과 반대되면서 자신들의 또 세력 기반을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선종이 발달하면서 승탑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사리라는 것 들어봤나요? 사리, 라면 사리 이런 거 말고요. 이제 되게 돌을 많이 닦은 고승들이 돌아가시면은 불교에서는 화장을 하잖아요. 장례법이 화장을 하는 건데, 이제 화장을 하면은 이제 유리 같은 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도 수많은 사리들이 나왔거든요. 부처님의 그 사리를 전 세계 보내서 이제 불법을 전파하는데, 그 사리를 모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뭡니까? 바로 탑이에요. 탑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기 만든 건데, 이제 선종에서도 많은 스님들이 열심히 돌을 닦다가 돌아가시고 화장을 하면은 사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님들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서 만든 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승탑입니다. 승탑. 부도라고도 불리우죠. 이 승탑이 이제 선종과 연관해서 이 시기에 많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요. 선종은 새로운 사회 건설의 사상적 기반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풍수지리설입니다. 풍수지리설. 자, 도선국사라고 하는 이제 스님이 많이 전파를 했는데요. 풍수지리설 많이 들어봤죠. 자연, 지형 등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좋은 곳에 집을 지으면, 좋은 곳에 조상의 묘를 쓰면은 그 집안은 잘 된다. 좋은 곳에 수도를 삼으면은 나라의 중심지를 만들면은 그 나라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
이곳은 땅의 기운이 세다. 땅의 기운이 약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풍수지리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풍수지리설의 확산은 수도 중심의 지리인식을 탈피하게 되어져요. 또 이제 호족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있는 이 지역이 명당이다. 땅의 힘이 세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세상의 중심은 바로 내가 되는 것이다. 경주를 생각해 봅시다. 경주 천년의 신라의 수도로 있던 곳이 바로 경주입니다. 세계사에서 보더라도 천년을 이어진 왕조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천년을 이어진 왕조에서 한 도시가 수도였던 것도 많지 않아요. 신문왕이 달구벌 대구로 천도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경주는 거의 천년 가까이 신라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그런 풍수지리설에 입각하면은 이 경주가 천년 동안 신라의 수도로 있으면서 땅의 기운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약해졌겠죠. 땅의 기운을 쓰고 쓰니까 신라의 수도 경주의 기운이 약화되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호족들의 입장에서는 경주의 기운이 다했으므로 내가 있는 이 지역은 땅의 기운이 세단 말이에요. 이곳이 중심지가 되면 다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뭔가 호족의 호족 세력이 확대되어진 데 사상적 기반으로 이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 풍수지리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라 하대를 살펴보았는데요. 신라 하대가 되면서 진고의 세력들 간의 왕위 쟁탈전이 끊임없이 벌어지게 되었고 새로운 세력들인 호족들, 지방 세력인 호족들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신라 정부는 더욱더 위축되기 시작했죠. 위축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선종 이라든지 풍수지리설이 확산되어지면서 호족들은 그것들의 세력 기반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신라 사회는 조금씩 무너지며 새로운 사회를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